금요일이죠? 이분과 함께 오마이스탁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오늘도 아이린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빠진 종목을 한번 골라볼게요. MTNW 아이린 정희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제 5월도 다 갔어요. 생각해보면 이번 달에는 종목만 괜찮은 거 딱 잘 골랐으면 정말 수익 많이 났었던 그렇죠. 그런 한 달이었는데요. 당분간 이런 장 이어질까요? 어떤 판단 내리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홍콩 보안법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이슈가 굉장히 격화되면서 이제 미중 무역 간의 이제 마찰 그리고 이런 분쟁이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지수가 이제 위로 가지 못하고 지표는 안 좋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미중 간의 이게 관계가 이게 악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시장이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고점이고 또 부담이 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한번 조정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어제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전전일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는데 어제 좀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네. 이렇게 또 블록딜 나오면서 그래서 좀 어제 밀렸는데 오늘도 뭐 생각 의외로 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서 저는 이제 포트에 저희 그 회원님들께는 일단은 현금 비중을 30-40% 정도 가져가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지금은 또 그 위엔 달러가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또 뭐 1달러에 그 7.5위안 정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 또 환율도 지금 1,240원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지수가 하긴 며칠 전에는 또 환율도 오르면서 또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또 이상한 뭐 좀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하지만 이제 환율이 만약에 1,240원 이상 돌파를 하게 되면 그렇다면은 또 지수에 또 부담이 있다. 외국인들이 또 차익 실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언택트와 컨택트 사이에서 어떤 종목으로 가느냐,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인데 저는 사실 언택트와 컨택트를 적절하게 조화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은 2주 정도 지켜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학교 애들도 이제 학교를 뭐 등교도 그냥 시키겠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피해가 또 입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 2주 정도 있다가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느냐 그리고 아니면은 높아지느냐를 좀 확인을 하고 그 컨택트와 언택트의 그 종목들 편입을 좀 구성을 맞춰서 줄여가거나 늘려가거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바닥주 우리가 또 바닥주 있는 뭐 며칠 전에 건설이나 또 우리 뭐 조선이나 항공 쪽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좀 보실 만한 게 저는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 조선주는 단기적으로 또 보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가지고 계셔서 좀 단기적으로 수익 보시는 전략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그 참고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때 상황에 맞게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 성격이 이제 변하는 대로 또 챙겨드릴 거고요. 우리 아이린 전문가께서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나왔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는 어떤지요? 자, 아이린의 잘 빠진 종목 리스트입니다. 뭐 알페오젠, 와 대단하죠? 뭐 SK디스커버리, 뭐 KG이니시스 진작에 이제 말씀드려서 좋은 수익 저희 얻었고요. 지난주가 넥슨GT,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게임주를 연 2주간은 봤었어요. M게임 넥슨GT도 뭐 선방하고 있는 모습, 앞으로도 뭐 괜찮을 거라는 얘기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챙겨볼 만한 네. 거 어떤 거 볼까요, 오늘은? 전일주 바디텍 매드가 좀 많이 밀렸다가 네. 네, 오늘 또 확진자 뭐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또 이제 또 상승을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윗골이 달고 좀 밀렸어요. 밀렸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21,000원을 깨면은 뭐 매수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2만을 깨면은 땡큐한 종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만 원에서 21,000원 정도 사이에 만약에 매수가가 높다 하시면은 2만 원 초반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디텍 매드 계속 가져갔고요. 자, 이제 새로운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빠진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엔지캠 생명과학을 또 가져왔어요. 엔지캠 생명과 보겠습니다. 예. 네, 최근에 나파모스타트가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해 가지고 대비 한 600% 정도 효능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주가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 거기에 이제 관련돼 있는 종목인데 크게 관련해서는 뭐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관련해서 그렇지는 않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나파모스타트 제조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이토카인 관련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식약국에서 그 FDA에서 그 후보 물질에 대해서 그 프리 IND 그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프리 IND가 이제 신청이 빠른 시간 내에 또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자면은 동사가 이제 그 렘데시비르 관련해 가지고 임상 3상을 담당하고 있는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해서 조금 더 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미국 보건부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내놨는데 거기에 또 그 연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500만 달러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이쪽에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제출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예산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가속 그 개발하는데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데 가속도가 이제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종목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한 7만 원에서 사실 7만 원에서 8만 6천 원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지금 오시면 뭐 저는 지금 자리 7만 5,200원이잖아요. 예, 7만 5천 원. 오늘 종가 정도에 잡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지금 종가 정도에 7만 5천 원 정도. 항상 이제 내가 먼저 잡고 나면 나중에 밀리면 윗꼬리에 우리가 사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번을 잡는다 생각하시고 한 번 잡고 내려오면 또 잡는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시고, 그 다음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 8만 6천 원. 예, 8만 6천 원. 예, 8만 네. 6천 원 정도 이제 잡아드리고요. 동사 보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급등이 두 차례 나왔다가 밀렸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많이 기다가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시간이 뭐 2주가 될 수도 있고 4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져가는데 그 아래에서 가지고 이제 홀딩 하시면은 조금 더 올랐다가 밀려버린다. 나는 좀 오래 못 가져간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권에서 대충 정리 8만 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고 아니면은 한 8만 6천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손절가는 따로 안 주시는 거죠? 네, 오늘 근데 손절가를 조금 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얘는 이제 네. 6만 9천 원으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왜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나 좀 길어질까 싶어서 예, 또 이제 우리가 신약 개발 관련주들은 얘는 원래는 사실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관련주로 이제 얽히면서 이제 그렇게 또 뭐 바뀐 건데 일단은 뭐 좋게는 보고 있지만은 혹시나 오르니까 예, 리스크는 어느 종목이나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9천 원, 예, 6만 9천 원 정도 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렘데시비르 관련해 가지고 그 네. 지금 임상 3상 그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얘도 이제 같이 보시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 치료제나 뭐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은 사실 저는 하반기에도 바이오 쪽이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도 약간 조짐이 조금 보였었는데 그 제대열 관련주들 있죠. 그 제대열 관련주들 그런 종목도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들 사실 뭐 다른 종목 타 종목을 좀 몇 종목 언급을 해드리면 메디포스트나 뭐 그리고 네. 또 우리 그 무슨 종목이죠? 메디포스트하고 차바이텍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예, 그런 뭐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해요. 네, 오늘도 좀 강하고요. 네네. 아 메디포스트 참.
예, 매드포스트. 어제도 이제 조금 그랬는데 그런 분위기인데 예, 그런 쪽에서도 안 나오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아,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번 달 지금 오늘부터 그 임상종양 학회가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임상 또 암학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다음 달 암학회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 그리고 또 그런 종목들도 선취하셔 가지고 네. 단기 수익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런 종목들 중에 또 어떤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너무 단기적인 전략이라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이제 동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예, 요 종목은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뷰를 계속 가지고 가시는 네. 거네요. 네. 예. 저희 오늘은 잘 빠진 종목에서 엔지캠 생명과학 봤어요. 오늘은 특이하게 손절 가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해서 저희 손절 가격 안 잤잖아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안전판을 하나 마련해 두고요. 오늘 마감 가격 기준으로 한번 접근을 해봅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전고점 수준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혹시나 제 그 방송을 이제 들으시고 청취를 하시고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나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계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저희 무료 카카오톡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저희가 대응을 해드릴 수 있다면 너무나 그렇죠. 좋겠는데 그게 이제 불가하다 보니까 니까요. 여러분들 뭐 적극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잘 빠진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이었습니다. MDNW 아이린 정유진 전문가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눠봤네요.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자, 오말사 끝날 시간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잔잔해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우리 주식시장이지만 장 마감까지 아직 시간 남아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현명한 대응 전략 챙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